책만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한의사까지 돼가지고 할 게 뭐 있냐 해서 난 한문을 통해서 한의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한의학은 포기하고 한문에 막 그냥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문학이 도구인데 난 도구에 빠져버리고 본질은 잊어버린 거죠. 근데 옛날 장자나 옛날 중국의 성현들은 도구는 이제 본질을 위해서 이용한 도구니까 배라는 건 강을 건너가는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갔으면 이제 배를 버려야지 배를 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도구는 버려라 이런 생각인데 저는 한문학 자체가 본질이 돼가지고 도구로 삼지는 않고 그것이 본질이 된 거죠.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인생이라는 게 도구를 본질로 삼고 본질을 도구로 삼고 뭐 이런 거. 이 한문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좀 이렇게 정확히 어떤 활동을 하는 건지 이걸 배워서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문학과의 딜레마가 그건데 한문학과는 이제 다른 철학과, 역사학과,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동양철학과, 뭐 이제 서양철학과 이렇게 철학과 동양학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문학도 이제 한문학과와 그 다음에 이제 국문학과로 이제 구분하는데 한문학은 그러면은 순전히 문학적인 요소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한문학이 한자로 쓰여져 있는 모든 신문학 중에서 특히 문학적인 부분.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 우리 조상들은 전혀 한문학을 문학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한문학이라는 것은 문사철을 통합하는 종합학문이지. 그래서 우리 한문학과 교수들은 문학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있고 동시에 또 문사철을 다 해야 된다는 또 강박관념도 있고 두 가지 강박관념에 시달리는데 근데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한문학자라 그러면은 문사철을 다 통달한 사람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데 다 모르면 답변이 곤란하면 곤란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한문학과 교수들이 제일 딜레마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데 다 알기는 어렵잖아 실제로. 근데 한문으로 돼 있는 건 다 한문학과한테 오는 거예요. 뭐 문학이든 철학이든 역사학이든 뭐 한의학이든 한문으로 된 책은 다 들고 오기 때문에 한문학 하는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걸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한문학자들은 기본적인 게 문사철을 한자로 쓰여 있는 모든 문헌 중에 문사철 이건 기본적으로 터득해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이제 지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이제 어떤 발자취를 이어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조선왕족실로 편찬 그건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네. 그 현재 한국 고전 번역원인 민족문화 주재에 들어가서 번역 사업에 종사했고 네. 전문위원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89년도에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시골로 내려와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시골에 살았는데 근데 그 한문학 초창기에는 이제 한문학 번역에 종사했고 조선왕 실록도 번역했고 다산신문집도 번역했고 추사집도 번역했고 뭐 이런 선현들의 문집 또 추사문집은 특히 이게 어려워요. 거기에는 불교 추사 김정일 선생 시대만 오더라도 불교에 대해서 완전히 절대 배척하는 시대가 아니고 문사철을 자유롭게 회통하는 유불도를 회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추사 김정희 선생도 불교도교 다 잘하세요. 그래서 심지어 백파율사라고 백파율사가 이 선종에서는 최고의 종사인데 그분한테 막 꾸짖으시는 거예요. 토론을 하면서 네가 이것도 모르냐? 이런 건 정도는 알아야지 할 정도로 오히려 고승도를 꾸짖을 정도의 그 불교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이제 백파율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백파율사 그 비석을 비문을 지으셔가지고 그 양반한테 이제 헌정할 정도로 서로 이제 깊은 교류를 나누시고 교감을 하신 분인데 그 아마가처럼 문사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데 유불도를 동시에 또 다 유불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문사철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 유불도, 문사철 이런 데를 다 통달해서 이제 번역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번역하다 보면 이게 실제 너무 짧은 지식으로 번역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라는 건 뭐 글자 조금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선입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 뭐 막 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막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려운데 근데 전문적으로 안 들어가고 대충 보는 사람들은 아이까지만 뭐 사전만 찾아보면 되겠지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들이 항상 이 얕은 단계에서 오히려 물에 빠져 죽는 게 더 많고 깊은 물에 들어가면 조심해서 이제 안 죽지. 대비가 돼 있는데 그런 경우와 비슷한 거죠. 약간 그 역사적인 맥락도 동시에 알면서. 아 그러면 뭐 동서남북을 다 꿰뚫어야 번역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문사철, 유불도 이제 심지어는 어학, 과학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전문 시대라서 뭐 학과 학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어학이라는 것은 이 소학이라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자구소자 학문, 주자가 말한 그 몸을 다스리는 소학과는 다른 작은 학문이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문사철 학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 단계의 학문이 소학인데, 이게 주로 어학이거든요. 문자학, 그다음에 언어학, 어문학, 성문학. 이 소학을 잘 알아야 학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소학의 학문 단계의 기본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소학을 중시하는데, 우리나라는 주자 소학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이 학문 기초 소학에 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 소학을 잘 하시는 그 성리학자들이 몇 번 안 돼요. 그렇게 많은 성리학자들이 있어도. 그래서 성리학자들이 치명적인 실수가 그런 기초 소학을 등한시하고 너무 주자 소학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학문의 기초가 좀 약간 부실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성문학이 좀 밝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려지면 옛날 선현들이 비판하듯이 중국의 그 운율을 알아야 되는데 한국말로 다 읽어서 똑같으니까 그냥 다 똑같이 여겨버리는 그런 병폐가 있는 거죠. 그때 표현이 다 틀리는데 사람들은 이제 무조건 소중하라고 하면 중화의식에 쩔어가지고 사대주의라고 여기는데, 사대주의가 아니고 우리의 자부심이지. 만약에 영국이 멸망하고 영국의 모든 문화를 우리가 차지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부심 가질 수 있는 거 아니? 뭐 중국의 그건 다 문명은 몰락하고 우리가 다 그 중국 문명을 보존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자부심이지. 그걸 뭐 경시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열려있는 마음으로 이제 다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걸 좋게 봐야 되는데 너무 외골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심, 우리나라 사람들 증오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 편견을 깨자요. 네, 편견도 심하고 선입견도 심하고 그 두 마리 개를 근데 요새는 애완견 시대니까 개를 비판할 수는 없겠네.